안녕하세요. Cross English, Cross Day, 미셸입니다. 오늘은요, 그 감정이 전염이 된다라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전염이 된대요. 네. 그런 말인 즉슨, 본인의 부정적인 에너지, 부정적인 감정,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 모두 다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럼 반대로,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저한테 전달이 되고,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 에너지 또한 저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잖아요.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, 만약에 내가 행복해요, 지금. 이 행복한 감정이 막 이렇게 들었을 때, 이 감정이 내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25%나 더 높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,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겉으로까지 표출이 되고 전염이 된다라는 건 좀 놀랍지 않나요?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랑 어울려라. 그 말인 즉슨 이 성공의 에너지도 전염이 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은 사람들, 소위 말해서 좋은 사람들, 뭐 좋은 에너지 갖고 행복한 에너지 갖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정말 좋잖아요. 그런데 그게 항상 그렇지만은 못할 때가 있죠. 네, 그런 사람들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시기적절하게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.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인 것 같아요. 내 자신이 먼저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전염이 된다라는 거니까요. 저 또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된 게 이런 뉘앙스를 솔직히 담고 싶은 제 목표가 있거든요. 목적이 있어요. 이 유튜브를 찍는데.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저의 이제 좀 밝은 에너지, 긍정적인 에너지, 좀 행복한 에너지, 이런 에너지를 영상으로 좀 많이 찍어서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.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전염이 돼서 긍정적이고 밝고 뭐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에너지를,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는 뭐 선택하는 건 너무 쉬운 문제겠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물어본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? 네,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갖고 돌아올게요. See you next time. Bye bye.